26번 문제는 영상 쓰기 문제입니다. 와, 여기 정말 만화 주인공들이 다 모여있네요. 대추도사, 무도사, 그리고 와, 영심이 진짜 오랜만이죠. 근데 이거 진짜 뭐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것들은 전부 다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이요? 이게 마카롱이라고요? 이거 감자 하고 싶어요? 제가 손 움직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오~ 와, 아직 다 만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러하게 보이는데요. 어때요? 이러하게 보이죠? 우리말 겨루기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뭔데요? 방송 대신 엄진 아나운서분의 제가 캐릭터로 마카롱을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안방 마님 엄지인 아나운서인데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마카롱으로 제 모습을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닮았나요? 네. 어때요? 닮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문제 내드릴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보기에 맛이 있을 듯하다를 뜻하는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고유어 형용사의 기본형을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그는 이러하게 생긴 동치미국을 보자 입안 가득 군침이 돌았다. 네, 네 분답 확인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음직한, 맛스럽다. 우리 또 홍성욱 씨가 이번에는 기본형으로 안 써주셨어요. 먹음직한으로 쓰셨고 맛스럽다라고 김아영 씨는 쓰셨어요. 모르겠어서 그냥 비워둘 수는 없어서 썼습니다. 아, 자, 정답이 뭘까요? 확인합니다. 맛스럽답니다. 와, 김아영 씨가 오늘은 김아영 씨는 아니겠지 함 다 맞히고 있어요. 지금 감정이 없습니다. 맛있겠다는 겠다가 들어갔죠. 기본형은 맛있다. 다시 문제 풀어봐야 될 텐데, 아, 이번에는.